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빨간색이 아니죠. 예. 노란색 테헤란이 연보성 선수입니다. 연보성 선수의 진영은 5시고요. 연보성 이번 17회차까지 만약에 우승을 한다. 4회 연속 우승입니다. 랭킹전 4회 연속 우승자가 되는 연보성이고요. 자, 박준호입니다. 예, 역대 최고의 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박준호가 랭킹전 결승에서 연보성 선수에게 두 번이나 졌어요. 두 번이나 졌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정말 이 두 선수의 매치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재밌는 매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뭐 매번 똑같은 결승 같습니다. 솔직히 랭킹전. 예, 하지만 진짜 할 때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7차, 8차 박준호 우승. 예, 결승전 둘 다 빨아 왔고 박준호 우승을 했지만 연본 선수는 8차 아이템 베스트 리그에서 32강 오프라인 탈락을 한 선수예요. 하지만 랭킹전을 통해 14, 15, 16, 지금 17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예, 3회 연속 우승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연보성 선수가 또 이기면 최초가 되는 겁니다. 4회 연속 랭킹전 우승자가 되는 건데 오늘 박준호 선수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예, 연보성 선수의 이 3연승하고 있는 3회 연속 우승의 타이틀을 박준호 많이 깰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경기에 있어서는 뭐 진짜 게임은 시작됐고 예, 여기서 이 두 선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재밌는 그런 매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박준호 선수의 개인함이 나오는데 오늘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한 듯한 예, 박준호 선수의 그 게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번 4회 연속 우승을 지금 예, 목표로 삼고 있는 연본 선수인데 연본 선수는 자, 지금 노베럭 더블을 하고 있어요. 연보성. 예, 노베럭 더블을 하고 있는데 자, 박준호나 연보성이나 뭐 오늘 이 경기가 사실 현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박준호나 연보성이나 둘 다 예, 자, 저글링들을 뽑고 있는 박준호 선수. 자, 오로드 드론 위치는 지금 한쪽 갔다가 그대로 빼고 있습니다. 다이 쪽, 일곱 쪽 가고 있는데 일곱 쪽이 없으면 예, 바로 다이 쪽으로 가야죠. 근데 노베럭 더블이 지금 시도를 연보 선수가 하고 있는데 저걸링들 나왔어요. 나왔고 7시 없는 가려면 바로 저걸링들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면 돼요. 박준호. 자, 지금 SCV 향기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스벤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스벤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러면 저걸링 내려오고 있는 자, 박준호 선수. 황유진 고추털 연구. 아씨, 아, 닉네임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요. 아씨. 자, 지금 SUV가 정찰 좋은데요. 연보성 정찰 굉장히 좋았는데. 자, 들어오는데 벙커 미리 짚고 있었고요. 연보성 저걸링 봤기 때문에. 자, 마린은 들어갈 수가 있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한 기 들어갔는데 저걸링 돌리고 있는 박준호. 한 기도 안 터졌지만 투베럭에서 나오는 마린으로. 예, 그래도 벙커까지 지면서 안전하게 막고 있는. 자, 연보성 선수예요. SUV는 해처리 미네랄벌트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레어테크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자, 오늘의 매치에서 5판 3선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두 선수에게는 중요하고 진짜 이 한 경기에 상금의 차이가 큽니다. 황유진 몽근이 영상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자, 저글링들 커뮤니티 밑에 있는 SUV와 마린을 다섯 끼면 빼야죠. 저글링들은 빼야 됩니다. 예, 무리할 필요 없이 빼야 되고. 자, 이러면서 지금 SUV 돌고 있는 연보성 선수 레어테크 예, 올라가는 것까지 꼼꼼히 확인을 하고 있는 연보성이에요. 자, 박준호 선수 오브로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 저번 경기에서는 연보성을 그래도 박준호가 한번 이겼었기 때문에 예, 최근 그 일렉트릭 서킷에서 경기를 한 두 선수는 예, 하지만 오늘 연보성 선수 노베럭 더블이 그래도 성공을 한 상태. 예, 뭐 어느 정도의 피해도 없이 물론 뭐 저글랭들이 내려와서 악벌 줄이했지만 예, 노베럭 더블을 스타트로 그래도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박준호 선수도 예, 미네랄벌트까지 깔끔하게 먹으면서 예, 이제 스파이어 준비하고 있는 박준호예요. SUV 잘 돌리는데요.
예, 이제 터지네요. 저글링들 마린들은 혹시라도 내려올 오브로드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연보은 선수 날카롭고 타이밍 좋고, 예, 진짜 게임에서는 미친놈 같은 그런 느낌이 들만한 그 저그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 저그 입장에서 와, 내가 씨발 이런 테라이너랑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발업된 저글링입니다. 마린들 다섯 개인데요! 자, 다섯 개 하지만, 아, 밑에 가다가 두드러 맞는 마린들, 아, 저글링들. 자, 저글링들이 네 기가랭인데 마린들을 흘려져 있는 마린들 두 개를 잡아냅니다. 그래도. 그러면서 본진 쪽까지 들어와서, 예, 지금 저글링들 들어와서 압박을 주려는 박준호 선수. 자, 죄송합니다. 제가, 예, 혹시라도 옵저버를 놓칠까봐, 예, 별풍선 쏴주시는 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조남님 영상이 암살이고요. 자, 박준호 저글링들 좀 더 뽑아서 내려가고 있는 스파이 완성도 거의 다 되어갑니다, 지금. 자, 저글링 이쪽 일부 돌려놨는데, 마린들 4기만 오면은, 아, 4기만 온다라는 건 조금, 예, 연보성 선수가 물론 컨트롤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예, 혹여라도 박준호 빨리 눈치를 채고, 제대로 달려들었다면은, 말이 한 2기에서 3기까지, 예, 잡아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물론 연보 선수도 컨트롤 하면은 한 2기 정도. 예, SV 지금 자, 안전하게 그 정찰을 통해한 계속 멀티를 확인하고 있는 연보 선수 뮤탈 찍어내고 있습니다. 박준호의 날카로운 뮤탈이 연보성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을지. 연보 마린들 쓰리베럭에서 예, 병력들 찍어내고 있고, 자, 엠베 업그레이드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터렛 미리미리 받고 있는 연보성 선수. 박준호의 뮤탈리스 컨트롤을 알기 때문에, 자, 정찰한 SB 잡아내는 저글링 따라다닙니다, 지금. 자, 뮤탈리스크 내려오고 있는 박준호. 박준호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예, 지금 이 초반에 연보 선수를 흔들어줘야 경기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2시 멀티까지 빠르게 먹고 있는 박준호 좋습니다. 멀티, 예, 늘린 타이밍 좋아요, 지금. 자, 뮤탈리스크들. 박준호 뮤탈리스크들이, 자, 모이고 있는데요, 이쪽. 박준호 선수, 연문 선수님 터렛을 박으면서, 자,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스타포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몽구나 캠 켜라.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자, 뮤탈리스크들, 박준호. 그러면서 히드라스크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챔버까지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인데요. 자, 뮤탈리스크 좀 더 쌓이고 있고, 자, 뮤탈리스크 컨트롤. 하지만 터렛과 마린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달려들지 못해요, 박준호도. 자, 뮤탈로 시간을 끌면서 12시 멀티를 적절하게 돌리고, 뮤탈로 어느 정도 데미지는 줘야 돼요, 지금. 아, 예, 내리겠습니다. 자, 뮤탈리스크들. 박준호 선수, 뮤탈 컨트롤. 메디칸이 잡았는데, 뮤탈도 한 개 잡혔고요. 아이고, 이거는 연보성이 날카로워요, 지금. 뮤탈이 달려들기 전에 이미 어택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을, 야, 이거는 지금 연보성 선수의 마린 컨트롤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자, 해체를 하나 돌아오고 있는 박준호. 자, 뮤탈이 빈틈을 못 찾고 있어요. 예, 빈틈을 지금 못 찾고 있는 박준호의 뮤탈리스크들이고, 근데 일부의 적은 소수의 마린들이 나가는 거는, 예,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같이, 그렇죠, 같이 나가야 돼요. 연보성 선수 이것만 지금 12시나 본진 쪽 괜히 깔짝 때려가다가, 예, 잡혀버리기가 쉬워요.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오네요, 같이. 예, 이것만 가기에는 무리고. 자, 마린도 올라갑니다. 마린도 올라가고 있고, 소닉 훈남님 영상계 감사합니다. 12시 쪽 멀티 이제 성크나 올라가고 있고, 럴커드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박준호 뮤탈로 재미를 많이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 럴커드 빨리 와야 돼요,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고기로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는 마린들이에요, 지금. 자, 연보성이 날카로움, 성큰 하나는 뚫어내겠다라는 생각인데, 저글링과 뮤탈! 자, 달려들면서 막아주고 있는데, 럴커들까지 뒤따라서 박준호 막으러 옵니다! 자, 연보성의 컨트롤, 마린들 일부는 때리면서 빼고 있어요. 자, 무리하면 안 되죠, 연보성도. 럴커 타이밍, 그래도 박준호가, 자, 이 타이밍 막으면서 하이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자, 뮤탈리스크로 아직까지는 재미를 전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드랍십을 잡아내는 재미라도 봐야겠죠, 박준호. 자, 타이밍상 저글링, 그렇죠, 봤어요. 뮤탈이 봤어요. 박준호 봤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마린들 3개 떨어져. 아, 떨어지지만 저글링은 뮤탈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 초반부터 연무성이 드랍십을 쓰려면 차라리 이쪽 라인이 아니라 이쪽 라인으로 올라가서, 예, 12시 쪽에 드랍을 한다던가,
또는 앞마당에 드랍을 한다든가 이런 게 더 좋았을 텐데 약간 들어가는 위치는 나쁘. 아! 저걸링과 뮤탈로 탱크를 두 개 끊어, 두 개 끊어준 두 개. 하지만 뮤탈도 두 개 끊기지만 탱크 두 개 끊어준 거는 박준호가 좋았습니다. 방금 전 좋았어요, 박준호. 자, 럴크와 저걸링들 업그레이드는 노업이고요. 럴크와 저걸링들 뭐 하이브까지 올라가면서 박준호 선수. 자, 저걸링들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스커지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드랍십, 처음 나왔던 드랍십은 퍼펙트하게 잡아냈고 연보은 선수는 이러면서 미드라벌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팩토리 2팩이나 더 늘어나고 있는 연보성. 이제 슬슬 메카닉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걸링과 뮤탈 럴커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자, 돌고 있는 저걸링과 뮤탈 럴커. 자, 이쪽 럴커들 또 내려오고 있고요. 박준호, 연보은 선수는 지금 공유럽된 업그레이드 마린들. 자, 사이언스에서까지 같이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 하이브그 디팔러 바운드 완성되기 전에 이 타이밍 좋긴 한데 박준호가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많다라는 말은 뭐냐, 디팔러가 없어도 충분히 이병력을 싸먹을 수 있을 만큼 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 연본 선수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벌쳐들 나와서 마인드 깔아주고, 예, 자리를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나가는 타이밍 그렇게 좋은 타이밍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쪽 탱크를 이쪽 라인을 자리를 잡고, 예, 멀티를 먹는다던가 차라리 그런 선택이 오히려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연보성. 예, 아니면 추가적인 병력을 더 끌고 같이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정도 병력으로는, 예,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력 더 추가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연보성. 자, 박준호의 럴커와 저걸링들은, 예,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7시 쪽 캐치를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예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발 하나 보내님,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호가 연보성이 나오기를 조금 바라고 있지만 연보 선수도 조금씩 예,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병력 자체가 지금, 예, 디팔러가 저그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디팔러 나왔고, 예,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7시 멀티로, 자, 멀티를 부시러 가는 연보 선수인가요, 지금. 자, 내려갑니다, 마린들. 저걸링과 지금 럴커들은, 예, 바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7시 멀티 취소해야죠. 네,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 자, 바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나도 신발 줘 영상이 감사합니다. 예, 오유치 영상이 암슬이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저걸링들과 디팔러, 예, 뮤탈과 스커지들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걸링 방위력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시 멀티까지 올라가고 있는 박준호 다시 한시로 올려요. 럴커들이 있기 때문에 벌체들이 올라가다가 조금 맞았어요, 지금. 자, 연보 선수 이러면서 6시 멀티까지 시도를 하고 있고, 자, 박준호 선수가 벌쳐 들어온 거는 깔끔하게 지금 벌칙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5시 김봉준 명상계 감사합니다. 이제 뭐 별로, 예, 뭐 김봉준이든 연보성이든 별로, 예,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어. 예, 왜냐면 내가 김봉준이 아니고 연보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 존나 빡친다 좀. 자, 연보선수 나갑니다. 공일업 방일업. 자, 근데 디팔러가 있어요, 지금. 벌처들의 마인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마인들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타이밍을 치고 나왔다라는 거는 연보 선수도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걸링들 내려오고 있는, 박준호 선수 오버로드도 약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는 방일업. 마린들이 센터 쪽을 딱 자리를 잡고 있고 탱크들까지, 벌처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예, 연보성 선수 럴커 1위트 하나 맞았어요, 지금. 한시 멀티의 완성은 이제 거의 다 됐고, 자, 마린한기가 정찰 겸 이쪽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연보 선수 올라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 센터까지는 올라왔어요, 지금. 사이언스 퍼실리트로 상대방의, 예, 한시 쪽 멀티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눈치를 챈 것 같고요, 연보 선수는. 터렛들을 깔기 시작해요. 예, 이거는 지금 상대방이 혹여라도 모를 드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터렛들을 박는 것 같거든요. 하루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잡니다. 예, 더 이상 자면은 제게 있어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펄츠들 마인드를 꼼꼼히 깔아주고 있는데요, 연본 선수. 두 선수가 뭐 크게 싸운 건 없지만 지금 흐르는 긴장감만큼은, 예, 두 선수가 경기하는 만큼 시청자들도 긴장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박준호의 팬이든 연보성의 팬이든. 자, 저그린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01월 반 2억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는 박준호입니다. 자, 이러면서 저번에 한 개씩 던지면서 변경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는 박준호 선수. 자, 이러면서 벌체들이 일부가 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랍 때문에 오버로드 이렇게 뭉친 거를 연분선수 좀 봤는지 터렛들을 꼼꼼히 깔아놨어요. 드랍까지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오버로드 소급됐습니다. 예, 오버로드 소급됐고 이동하고 있는 박준호 선수. 자, 럴커들은 이쪽 버로드에 있다가 마린들에게 예, 저 터졌네요. 지금 조금 빼고 있는 박준호 선수입니다. 자, 저글링은 디팔러가 내려가는데, 자, 아직 3시 멀티는 없거든요. 3시 멀티 없지만 미리 예, 다크썸 뿌리면서 이병력들 정리를 해주는 박준호 선수입니다. 예, 지금 이병력 정리하고 오버로드가 내려갈 생각인데 건물들도 둥둥 떠 있고요. 지금 연무서, 자, 저 내려가죠.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버로드는 내려와요. 오버로드 봤어요. 연무성의 병력들, 마린들은 본진으로 빼고 있고, 자, 사이언스 배들도 지금 빼고 있는데 터렛이 많아요. 터렛이 많지만 저거는 시드라 떨어지다 마인에 또 엄청 터지고요. 연무성이 정말 상대방의 드랍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 준비를 한 모습은 신의 한 수네요. 신의 한 수. 너무너무 잘 맞고 있습니다. SUV 빼면 돼요. SUV 빼면 됩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막히면은 지금 연무성이 나가는 한 방이 더 많아질 텐데요.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자, 공이로 방이요. 히드라리스크까지 내려와서 벌체들을 제거해주긴 하지만 연본 선수의 이 한 방이, 아, 이거 오버로드 가지도 못해요. 또 잡히고 있고요, 지금. 자, 1배 안 합니다. 1배 안 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벌체들 와서 예, 저걸링대 정리하면서 7시 멀티 준비하는 연본 선수 병력도 올라갑니다. 플라이그는 정통으로 맞았어요. 플레이 정통으로 맞았어요. 저거는 히드라. 아니, 1배 하는 게 잘한 거 아니고, 어, 소닉도 1배 하네? 이지랄하고 있네. 예. 네. 안 합니다. 저걸링 니가 디팔러들이 급하게 급하게 나와주고 있는 박준호예요. 센터 12쪽 스캔 뿌려치고 있고, 6시와 7시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 자, 사이언스 배슬은 플레이그까지 맞았죠, 지금. 예. 자, 연보성의 지금 이 팩토리에서 메카닉 병력이 쌓일수록 화력이 세지기 때문에 박준호가 방금 전에 오버로드 드랍을 통해서 뭔가 빈틈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실 그것도 실패를 했고요. 네, 네오 일렉트리 서킷입니다. 네오 일렉트리 서킷. 자, 연보성이 지금 박준호의 내려오는 병력들조차도 마인드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빈틈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센터를 테란이 반반을 저거와 먹고 싸운다고 하면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박준호 업그레이드는 그래도 좋게 어, 되고 있죠. 저걸는 거 내려오자마자 다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인들도 많고요. 자, 세이 쪽을 그래도 멀티 견제를 꾸준히 해주려는 예, 박준호 선수. 연본 선수도 자, 지금 병력, 와, 탱크 진짜 많네요. 공일업 방일업 탱크 많습니다. 네, 탱크가 많아요. 자, 벌써 공이업, 방이업, 연무성. 그러면서 저걸링들까지 예, 지금 다 처리를 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인데 탱크와 골리앗들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버로드가 내려오고 있는 박준호인데요. 박준호 선수 예, 지금 이런 오버로드 드랍밖에는 비틈 찾기야 자신도 쉽지만 않다. 스캔 뿌렸어. 스캔 뿌려진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에, 다크썸이 그래도 뿌려지고 럴커들이 버로를 해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에, 근데 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게 미리미리 이레디카 적절한 터렛의 위치 SB도 빨리 뺐고요. 지금 연본 선수의 빠른 이 반응과 판단력이 예. 저월링과 시드라 내려오거든요. 지금 자 두 탱크의 마인으로 맡고 있는 연본 선수 센터 쪽으로 가는데 탱크 들 줄 아는 내기 자 다크성브를 다크성 그렇죠. 자 빈틈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예 빈틈을 노려서 계속 그 박준호는 압박을 가해줘야 됩니다. 지금 센터 쪽 그러면서 멀티 쪽을 계속 겨냥해서 예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박준호 선수는 자 방풀 드립은 하지 마세요. 예 방풀 드립은 하지 마세요. 네 방풀 드립 하지 마세요. 박준호 연못 박준호가 저글링들 쭉 내려오고 있는데 탱커 벌채 숫자가 많아요. 지금 피해주기는 힘들어요. 자 울트라스크 캐븐까지 완성된 박준호 선수 지금 반 라인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울트라스크를 찍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울트라를 찍고 있는데 오히려 퀸의 조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 물론 뭐 울트라를 선택하긴 했지만 이 울트라가 후회 없는 울트라야 돼요. 예, 울트라가 워낙 그 업그레이드 잘된 메카닉이 높게 아 근데 이건 좋아요. 잘 끊었습니다. 지금 사벤 잘 끊었어요. 사벤은 정말 잘 끊은 예, 박준호 선수 뮤탈리스크를 찍어내고 있네요. 지금 또 한번 이러면서 뮤탈 많이 쌓이는데 방위어 업그레이드까지 됐어요. 지금 박준호 자 지금 방위어 업그레이드까지 된 뮤탈들이 자 지금 역으로 이 뮤탈로 견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연모 선수는 골리앗 수가 적어요. 박준호의 이 타이밍에 이 뮤탈 타이밍은 지금 연모성을 흔들기에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아 사이언스 베스를 한번 떨구고 뮤탈로 탱크와 7시 멀티라인을 압박 견제주는 이 박준호의 센스는 좋다 에,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아 지금 이거는 연본 선수 입장에서는 사베 잡혔을 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위협된 뮤탈을 보면서 더 당황하겠죠. 예. 자 이러면서 연모성도 가만 안 있어요. 3시 멀티를 견제를 바로 갑니다. 지금 아 박준호 추추 안 누르면 나같이 생긴 사람이랑 결혼한다. 남자라도 나랑 결혼해야 돼요. 추추 안 누르면 자 미탈리스크 1에 대한 맞는데 미탈리스크들은 달려듭니다. 예 달려들어요. 지금 이레디 맞으면서 달려듭니다. 자 골리앗이 뒤늦게 오지만 공협 방협이고 뮤탈도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방협 업그레이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BJ님께서 초콜릿 17개 감사합니다. 울트라이스크까지 찍고 있는 박준호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10초만 자 박준호의 뮤탈과 울트라리스크들이 자 돌고 있는데요. 박준호 선수 연본 선수가 7시 앞마당 멀티를 견제를 당한 거는 박준호의 센스 있는 영뮤탈이었고 저글링과 울트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글링과 울트라 내려오고 있는 박준호 선수 자 연본 선수가 어느 정도 방어 쪽으로만 계속 운영을 해줬기 때문에 박준호가 계속 공격을 시도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 울트라는 그래도 가스를 어느 정도 먹기 때문에 계속 추가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테란과 멀티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안 나기 때문에 뮤탈로 좀 더 재미를 봤어야 했어요. 이렇게 끝내면은 물론 분위기를 바꿔주는 데는 좋았지만 조금 더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예. 자 물론 명예들 내려가요. 뮤탈과 지금 울트라 내려가는데 골리앗들 있고 박준호 선수가 근데 아 다크성까지 뿌리면서 들어가고 있는 쿨레드까지 뿌리고 있고요. 자 연모 선수는 센터 쪽에서 이 울트라 저글링을
막아줘야 될 텐데 7시 안 맞았죠. 자, 울트라로 센터 쪽은 어느 정도 걷어내고 있는 박준호예요. 아, 근데 염소의 병력, 뒤의 병력이 예, 좀 더 오고 있어요. 좀 더가 아니라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까도 말했지만 뮤탈로 좀 더 큰 데미지를 차라리 7시라면 완벽하게 날려버렸다던가 그랬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연모 선수는 준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병력들이 그만큼 예,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의 방어업이죠 울트라. 자, 골리앗들이 뮤탈리스크 내려온 거 보고 풀업된 뮤탈, 아니 풀업된 골리앗으로 뮤탈을 쫓아내고 있죠. 자, 연모 선수도 지금 이쪽 라인을 어디라도 하나 제대로 7시 라인이라도 제대로 뚫어야 예, 지금 자기 자신이 할만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울트라 녹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뮤탈도 적당히 찍으면서 아까 그 중대피에는 뮤탈이 적당했어도 충분했고 그 남은 가스로는 차라리 킨을 좀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이러면서 그레이트 스파이어 준비하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자, 라바들은 자 지금 저글링들까지 다시 한번 울트라 저글링 히드라들 그리고 예, 뮤탈들은 가디언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 가디언 제가 볼 때 가디언의 선택이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벌처들 들어와서 드론들 한번 털고 예, 지금 아홉 쪽에는 골리앗들이 올라와서 9시 올 때 취소를 시키네요 지금. 가디언과 울트라, 히드라, 저글링들 박준호가 물량이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만 가디언의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과연? 자, 그래도 이렇게 오로드로 정찰을 통한 에, 계속 박준호 움직여주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방금 전에 오로드 잡히는 모습이었죠. 자, 가디언들 오는데 이레디 몇 번만 맞아도 가디언들이 힘을 잘 못 쓰거든요. 자, 지금 사이언스 한 기. 가디언들 내려오죠. 저글링들도 일부 내려갑니다. 풀업된 저글링. 자, 하지만 테란이 이제 슬슬 테란도 계속 방어 쪽으로 예, 지금 왔거든요. 경기 한 번도 제대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전투씬. 자, 가디언들이 자, 조금씩 건물을 깨고 있는데 이레디시 프레시죠. 이레디 사베 터지고요. 예, 사베 보니까 바로 보너스처럼 먹어버리는 그래 그래. 자, 이쪽 가디언들도 움직이는데요 지금. 하지만 골리앗들이 풀업된 골리앗들입니다.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예, 박준호의 가디언인데 박준호의 가디언이 너무 많이 뽑힌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박준호. 자, 저글링과 히드라 울트라스크들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 쪽은 예, 연본 선수예요 지금. 자, 지금 내려오는데 녹아요. 저글링과 울트라 녹아요.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예, 저그가 그렇다고 해서 9시와 3시를 동시에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디언이 지금 에, 옳은 선택이었을지. 자, 박준호 선수 그래도 3시를 그나마 돌리기 때문에 병력을 찍어내고 있고 이쪽 가디언들도 7시 앞마당을 그래도 견제를 계속 주려는 박준호 선수의 가디언들이네요. 자, 저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연보성이 안 올라오고 계속 방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30분 내내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아, 박준호가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지금 가디언의 선택이 오히려 조금 가스를 많이 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자, 이건 지금 테란이 7시 라인까지 예, 지금 더 돌아가면은 답이 안 나온 상황이고 박준호는 이 이전에 무언가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카드는 내려와요. 내려와요. 아니요, 골리앗들이 그냥 싸우고 있는
예, 박준의 가디언 이건 병력들 뒤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시 라인 무조건 날려줘야 됩니다. 박준호는 예, 7시 라인 날려야 게임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7시 라인 못 날리면은 예, 테란이 갈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3시 쪽에 일부 병력들 가서 3시 쪽 깨고 있고 일부 병력은 이제 이거 막으러 가야 되는 연부석 7시 앞마당 커맨드 들게 하고 3시 쪽 멀티는 악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들이 저글링과 울트라들이 막으러 오고 있어요. 박준호 야 박준호 7시 깨면은 자 박준호 이거 경기 가능성 있죠. 자 7시 멀티를 깨고 있는 박준호인데 연부석도 쉽게는 못 움직이고 있어요. 쉽게 못 움직이는데 이쪽 병력들이 내려와서 저글링과 울트라로 탱크들 잡고 이쪽 멀티 막아냈습니다. 세이쪽 야 박준호 자 이거는 지금 7시 라인을 못 날리면은 예, 저거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7시 이쪽 앞마당과 7시 멀티를 날리고 있는 박준호예요 지금. 아 박준호 자 연보 선수가 이러면 6시 멀티 하나 돌아오고 있고요. 자 미네랄 멀티 하나 겨우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 가디언 7시의 커맨드를 자 깨야죠 예 깨야죠 깰 수 있어 깨야죠 그렇죠. 자 이거는 커맨드까지 날아간 예, 연보 선수 지금 병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자원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그 비해서 이러면서 9시 멀티 펼치고 있는 박준호예요. 예, 디팔러 없이 그냥 울트라와 저글링만 내려오는데 병력을 최대한 피해를 줘요. 디팔러 이쪽 밑에 있네요. 다크선 뿌리고요. 자, 울트라 한 개 남았는데 울트라 한 개 남았는데 역대박! 박준호가 이번 경기를 첫 게임을 가져가는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 네올렉트릭 서킷에서 연보성이 30분 동안 방어만 했고 7시 라인만 지켜내면 이거는 박준호가 좋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찰나에 박준호의 이 무시무시한 예, 가디언과 그 저글링 울트라의 조합으로 7시 라인을 날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만 박준호 예, 긴장하면 이제 킨 뽑네요. 박준호 이제 킨이 나와요. 자 저그의 하이라이트 이제 킨을 준비하고 있는데 박준호 그래도 마음 놓고 경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도 7시 라인 날리긴 했지만 7시 라인 절대 가져가게 하면 안 됩니다. 연보 선수의 7시 라인. 예, 7시 라인 안주대 저걸링과 이 그 디팔 럴커로 계속 압박을 병력을 줄여준 이런 플레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예. 자, 박준호.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는 예, 병력들을 동원해서라도 7시 라인을 먹어야지만 그래도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그 역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기 때문에 연모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박준호는 무조건 방해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피해를 줘야 됩니다. 연모성은 아니 박준호는 자 연모 선수는 풀업된 메카닉이고 박준호 마찬가지로 풀업된 저글링과 울트라예요. 자 킨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과 울트라 디팔로 조합의 킨 조합은 저그 역대급의 진짜 조합이죠. 가디언까지 있고요 지금. 네. 자 지금 그 저그의 개인 화면을 보면은 예, 자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저그 자원 보이죠 지금. 예, 가스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그 자원 많고 예, 연몬 선수의 그 개인 화면을 보면은 연몬 선수는 자원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예, 지금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연몬 선수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거는 탱크와 오버로드를 시작하고 캐프러드레 체제 박준호가 1세트